오늘 이쪽에 오시는 특히 법적 응원법적 온 사람들은요 딱 보면서 네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시작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파이예요 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강사 생활하는데 요것이 없으면 그렇죠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네.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웃겨라가 아니라 요즘 이제 이걸 뭘로 간다? 직장 내에서 어때? 웃는 세상이 안전하다 웃는 인간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어쩐다? 그렇죠 뭘로 가면 감성 안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감성 스트레스 관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예,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떠버린 게 뭐라고요? 요쪽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웃음치료원 것을 먹어 살려준 게 뭐예요? 실버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증이 되는 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교육이 이렇게 뜰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어쩐다 이게? 웃음이란 게 기본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짱 보면서 재밌게 못하면 너는 죽어 시작 재밌게 못하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무 강사도 왔는데 직무 강사들은 8시간 내내 끌어야 된단 말이야 지난번에 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요? 그건 지겨워 그 지겨운 시간 어째? 그렇지 자 따라서 슬슬 넘겨야 돼 시작 슬슬 넘겨야 돼 그러니까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러니까 요양병원 직무 강사는 시간당 4만 원 먹어요 많아야 2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기업체 직무는요 시간당 10만 원 먹어요 많으면 20만 원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가서 6시간 쫙 하고 똑같이 40만 원 한다면 기업체로 가버리면 어쩐다? 예, 네, 100만 원 번다 더 잘하면 돼? 200이 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정호와 저는 기업체 직무죠 이해되세요? 딱 보면서 너도 이렇게 품을 좋겠지 시작 네, 그럼 이제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실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버 쪽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파트들은요 국가에서 딱 뭘로 되나요? 따라서 보호사 시작 보호사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기업체는 어때? 사나 죽느냐 우리 기업이 잘 됐느냐 그러니까 저 강사 하나를 들여서 어때요? 내가 제대로 바뀌게 하느냐 마느냐 됐죠? 네. 자 그러다가 2010년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만 해도 이제 계속 요런 강의로 가요 요런 강의로 재밌게 해주세요 놀게 해주세요 요런 강의로 엊그제 제가 서구공원에서 강의 갔더니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네. 저희한테 번아웃 증후군 그 강의였는데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요 그냥 어째? 그냥 나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참 여러분이 그 뭐죠? 카드 써서 하는 거 그렇지 클래식 카드 그 뭐지 우리 그 요새 많이 엄청 하는 거 그 학토제? 학토제 많이 나와 있죠? 엄청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성교육도 똑같이 막 건축 저거 막 건축 60만원짜리 뭐 이제 건축 카드 뭐 학토제 카드 엄청 이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다? 내가 좀 우리를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라 요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요새 들어와서는 어쩐다? 짝꿍 보면서 가만 놔놔라 시작 가만 놔놔라 그러니까 야 우리 스트레스 풀고 내 직장생활 내에서 내가 힘드니까 뭔가 하러 왔는데 자꾸 뭐 미술을 그려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자 따라서 재료 많은 것도 싫다 시작 재료 많은 것도 예, 싫다 이해되세요? 내가 교육이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 그 말 흘러간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무교육도 13년에 시작이 돼서 어째요? 거발라 저희도 징그러워 조금 이따 이러면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제 우리가 가끔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거의 강주방은 어째? 지금 여기도 거의 지금 다 뭐예요? 다 평생이에요 이제나 왜? 그냥 싸그리 다 하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가장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비중을 작게 차지한 게 뭐예요? 네, 내용. 자, 따라서 내용은 좀만 사도 돼. 시작. 내용은 좀만 사도 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쯤 들으면 어쩐다? 지금 요즘은 뭐 강의 기법 뭐 예전에니까 저희가 명강사 과정은요 강의야 만드는데 70시간 예를 들어 100시간을 한다 그럼 100시간이 거의 사이 저희가 300만원 코스였어요 그럼 6개월 동안 해요 6개월 동안 하는데 명강사 과정이 진행을 어떻게 해요? 70시간은 뭐를 해요? 이 내용 만드는데 강의야 만드는데
치죠. 그럼 강의안 만드는데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저는 아직도 PT를 못 만들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어째? PT 만들다가 죽어. 그러니까 강의 스킬 들어가기 도전에 PT 만들다가 죽어. 그러다 보니까 어째?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희 지금 15년째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PT를 못 만든다는 건 저한테 가장 뭐예요? 예, 치고예요, 치고. 강사가 돼서 PT도 못 만들어? 근데 그 PT 사서 제가 도영신님 PT를 10만원 주고 샀다고 저 조종 대표한테 10만원 주고 사서 10억을 보내자는 거예요? 딱 보면서 그것도 능력이요. 시작. 그것도 능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도가 중요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강의를 하고 싶냐? 강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어쩐다? 점을 사도 할 수도 있다. 왜? 딱 보면서 네가 펼치면 되거든. 시작. 네가 펼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달 방법. 그러니까 PT를 못 만든 제가 조정래 PT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나 PT 10만 원 주고 살게. 내가 그 PT에다 강의를 맞출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배워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펼치느냐가. 그러니까 그 펼치느냐가 몇 프로? 40%가 채 안 돼요.